안녕하세요. 골프 닥터 남사부입니다. 오늘 태국의 카빈불이 스포츠 클럽의 1번 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 한번 쳐볼게요. 346m 파4. 잘 간 것 같아요. 예. 다음 샷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핸드 포워드, 이 헤드보다 손이 앞에, 이렇게. 예. 항상 이거를 평생 지키셔야 돼. 핸드 포워드. 예. 그리고 이 클럽을 조금 이렇게 오픈해서 놓는 경향이 있어요. 오픈해서. 이렇게. 이렇게 오픈해서. 이렇게. 그럼 클럽마다 제거리가 안 납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걷어 맞게 돼요. 오히려 올라가는 시점에 맞게 된다고.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써서 헤드보다 손이 앞에 이렇게 가 있으면요, 공이 상당히 무게 있게 날아가요. 이렇게. 예. 거의 그립 끝이 이렇게 옆구리 옆에, 이렇게 옆구리 옆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 초보 분들은 너무 정확하게 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린 좌우측에 이제 벙커가 있어요. 벙커가 있고, 그린은 거의 편편합니다. 여기는 포대 그린이 없어요. 페웨이고 뭐고 전부 평지예요. 여기서 그린 주변에 이렇게 갖다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샷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그보다 좀 많은 경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한 5m 정도? 더 많네. 파3 와있습니다. 파3인데 지금 메다로는 165m 정도 찍히네요. 깃대가 왼쪽에 지금 좌측에 벙커가 있고 왼쪽 가장자리에 저렇게 딱 꼽아놨는데 굳이 깃대를 보면 위험 벙커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핀을 그린 센터를 보고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 파3에 오면요, 파4는 이제 4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드라이브를 잘못 쳐도, 세컨을 잘못 쳐도 기회가 있어요. 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파3는 3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티샷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티샷이. 예, 티샷 칠수록 파세이브를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린 중앙을 보고. 이 파3 오면 티 높이는 거진 페이스면을 이렇게 놓으면은 페이스면을 놓으면은 페이스면 중앙에 이렇게 페이스면 중앙에 딱 볼이 오도록 이렇게 티를 설정하면 좋아요.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람은 조금 우에서 좌로 맞바람성에 가까운데 제가 5번 아이언을 쳐볼게요. 그린 중앙을 보고 와, 야, 그린 중앙을 봤는데 바람 때문에 이제 깃대 쪽으로 갔어요. 잘 친 것 같아. 예? 바로 갔으면 본대로 가면은 오른쪽 그린 센터에서 한 10m 10발짝 정도 퍼트라는데 지금 깃대로 갔기 때문에 더 가까이 근접했는 것 같아요. 가볼게요.
공이 지금 잘 왔습니다. 항상 그린 올라올 때 볼 반대쪽에 먼저 오세요. 진행상의 문제도 있고 먼저 볼 반대쪽에 와서 라인을 확인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홀컵 주변에 이렇게 손상된 게 있나 없나. 지금도 여기 보면은 이쪽은 깨끗한데 이쪽이 이제 조금 파손이 됐잖아요. 그럼 이쪽이 높고 이쪽이 이제 낮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들어갈 때 여기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파손되는 홀컵이 낮은 쪽이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홀컵 반대쪽에서 다섯, 여섯, 일곱, 아홉, 발자국 막 그냥 오른쪽, 저 왼쪽에 지금 홀컵이 파손됐으니까 무조건 오른쪽이 높은 거예요. 오른쪽이 이제 어느 정도 높은지는 볼 스피드에 따라서 다 틀려요, 사람들마다. 저는 지금 우측으로 약간 이렇게 퍼터 한 클럽 정도 해볼게요. 확실히 라이가 많네. 그 정도 봐도 조금 덜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스 파. 자, 이렇게 파5에 왔어요. 3번홀 파5, 495m 파5. 아, 여기는 이게 다른 골프장이 7,000야드 평균 같으면 여기는 8,000야드 나와요. 그래서 화이트티에 치면요 웬만한 블루보다 더 멀어요. 여기 지금 화이트티인데 495m예요. 495m. 우리가 파5에 이제 점수를 많이 까먹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전략이 없어서 그래요. 전략이. 내가 보기 플레이 한다 그럼 보기 공략하시고, 내가 100개 이상 친다 그럼 더블 보기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힘을 주고, 지금 500m 같으면요 가물가물합니다. 끝이 안 보여요. 근데 드라이브부터 아마 저 끝을 보고 힘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스윙을 어떻게 하냐면은 대부분 막 여기서 막 이렇게 바람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때 몸이 막 날리는 거예요. 이 샤프티가 뒤틀리고 어디에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리듬을 찾으세요. 내 리듬. 그리고 내 대충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이상 안 갑니다. 휘두른다고. 예, 자기 거리를 알고 공략하고, 내 눈앞에 500m가 있어도 200m가 내 거리다 그러면 200m에 IP를 찍어 놓고 거기에 공략을 하셔야 돼요. 잘 간 것 같아요. 전 평균 한 230, 뭐 240 이 정도 IP에 찍어놓고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어때요? 페이웨이 중앙에 잘 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떨어진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거의 캐리 거리가 자기 비거리예요. 다행히 조금 이렇게 물기가 많아서 질어요. 그래서 공이 이렇게 더러워지는데 로컬룰로 공을 닦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어제보다는 물이 많이 빠져서 지금 덜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자, 파5라고 해서 남은 거리가 많으면은 무조건 우드나 UT를 드는 게 아니고 자기 핸디캡에 맞도록 공략하시면 돼. 내가 제일 좋아하는 클럽이 7번이다. 그럼 7번 치세요. 500m도 티샷부터가 100m씩 끊어가도 5번 만에는 근사치로 가잖아. 그죠? 근데 드라이브 잘못 치고 우드 잘못 치고 그러면은 뭐 더블파 트리플 뭐 막 하는 거야. 거기에 막 혼자 멘붕 돼갖고 리듬 다 깨지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내한테 맞는 공략 하시면 돼요. 우드로 한 230을 봐요. 편안하게 한번 쳐볼게요. 우드 똑같아요. 아이언처럼 핸드 포워드 꼭 하시고. 예, 제가 늘 철칙처럼 얘기합니다. 핸드 포워드 하시고. 잘 간 것 같아요. 70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클럽이 56도예요. 편안하게 이렇게 다리를 모으세요. 이렇게 다리를 모아서 차렷 자세로 다리를 모으고 편안하게 이렇게 오늘 한 바퀴 피니시까지 백스윙에서 이렇게 피니시까지 탁 넘기면은 저는 막 70, 안 봐도 70, 65에서 70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보폭이 좁으면은 어깨 회전 반격이 작아요. 그래서 좌우 편차가 훨씬 덜 합니다. 2m 정도 붙은 것 같아요. 자, 다시 파포 270m 이렇게 거리는 짧지만은 왼쪽에 지금 다이렉트로 가면은 캐리로 한 240 정도 가야 이렇게 그린이 올라가요. 그래서 270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중앙에 저 큰 나무 옆에 좌측에 작은 나무 사이로 뭉치면은 80m 정도 이래 남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공략해 볼게요.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 초보들은 걱정한 대로 간다 그래. 걱정한 대로. 그러니까 빵카가 보이고 해저드 보이고 오비가 보이고 뭐 이러면은 걱정부터 되죠. 그죠? 편안하게 치세요. 편안하게. 아무리 좋은 스윙도 미스샷이 50% 있어요. 여러분들도 굿샷이 50% 있어요. 편안하게. 나무 나무 사이로 멋지게 잘 갔어요. 제가 지금 저쪽에서 이제 쳤어요. 쳐서 해저드를 넘어서 이렇게 잘 왔습니다. 지금 거리는 중핀이에요. 85m, 90m 정도. 90m. 지금 90m인데 지금 한 70, 80, 70m. 예, 위 70m에 지금 해저드가 가로 놓여 있어요. 예, 장애물 주죠. 또 초보자들은 저런 게 시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깃대를 너무 딱 맞게 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늘 얘기하죠. 저 큰 그린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그린 위에서 투퍼트로 끝낸다. 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분하게. 네, 너무 핀을 정확하게 보고 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바람은 좌회수로 제가 82m 나오는데 저도 한 90m 정도 바람이 있으니까 저렇게 85m 정도 85m 정도 제가 100m 안에는 거의 이렇게 보고 쳐요. 이렇게 몸을 조금 오픈하고 채갈길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거의 보고 칩니다. 공을 이렇게 언더드로 던지듯이 이렇게 치고 있어요. 지금 핀 쪽으로 잘 갔어요. 한번 가볼게요. 나이스 버디. 지금 한 바퀴 딱 굴러져 떨어졌어요. 이렇게 굴러가는 롤이 좋아야 돼. 이렇게. 나이스 버디. 343m 파4예요. 골프는 저는 약 끝에 약. 한데다가 뭐 한 게 되면은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뭐 얹혔는 것까지 다 내려갈 정도로 약 먹을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 포기할 일이 없어요. 포기할 일이. 안 된다면은 될 일밖에 없고 지금 되면은 안 될 일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잘 되고 맨날 안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노래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샷도 미스 샷이 50%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사부님이 부산의 최재철 프로님이 뭐라 그랬냐면 공자랑 힘자랑 하지 마라 그랬어요. 공자랑 하다 보면 언젠가는 공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무너지고 힘자랑 하다 보면은 우리 뭐 작은 칼에도 잘 안 되잖아요. 힘 센 사람 나타나서 당하잖아, 그죠? 그래서 공자랑 힘자랑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 말이 제일 제 뇌에 박혀 있어요. 지금 중간에 캐리로 200이 넘어가야 벙커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핸드폰도 하고. 네, 넘어간 것 같아. 제가 이제 헤드를 들고 치는 거는 우리가 팅그라운드에 이제 볼이 티 위에 있잖아요. 그죠? 지면보다 위에 있잖아요. 라이 각이 들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지금 이렇게 헤드를 들고 치는데 어떤 분은 손목을 이렇게 펴서 헤드를 들면 안 됩니다. 이게 다 풀려요. 손목을 낮추고 핸드다운 해서 헤드를 드는 거는 괜찮아요. 예? 제가 좋아하는 거리 100m. 골프는 이제 100m 안에서 결정이 나요. 백핀? 응. 백핀이고, 지금, 100m가 넘네. 백핀이니까. 110m. 피칭? 지금 백핀이고 핀 뒤쪽에는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오면 항상 맞바람이 있어요. 맞바람. 맞바람입니다. 깃들을 안 넘어가도록 쳐볼게요. 피칭도 저는 거의 오픈해서 쳐요. 보고, 워낙에 보고. 깃들을 보고 잘 들어가긴 했는데 조금 짧은 것 같아. 아우. 아, 아깝네. 329m 파4.
지금도 좌측으로 돌아가는 좌도그랜데요. 중간에 해저드가 가로질러 있어요. 티샷을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여기는 거리가 조금 짧아도 장애물이 다 있어요. 해저드, 특히 해저드, 나무, 뭐 이렇게. 제가 150 IP를 보고. 바람이 불어서 조금 150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이 허리를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서 헤드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발바닥만 이렇게 뛴 거예요. 근데 이걸 연속으로 하니까 허리가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허리 쓰는 게 아닙니다. 헤드가 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 이렇게 쳐서 이렇게 이제 여기 포대 그린이죠. 조금 그린이 포대라기보다는 그린은 편편한데 이제 지대가 조금 높아요. 높고 거리가 지금 앞핀이니까 125m 정도. 근데 이제 지대가 높은 만큼 제가 여기서 한 클럽을 떠봐요. 항상 한 클럽을 떠보는데 8번 줘봐요. 저는 전부 캐리 거리 6번을 145m 분, 135m 7번, 125m 8번, 115m 9번 캐리 거리로 공략을 해요. 거리가 왜 이리 안 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잖아요. 그죠? 런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또 제공은 또 런이 없어요. 특히 여기서는 더 해요. 40을 보고 쳐볼게. 40은 풀로 쳐야 오늘은 좀 짧아서 좀 뒷땅이 났는가 봐요. 브로치를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조금. 지나와서. 나이스 파. 아, 기분 좋은 파. 나이스 파. 자, 파3, 158m에. 중핀 150m 지점에 핀이 있어요. 저 7분을 갖고 한번 쳐볼게. 7분. 좌우측에 돌아가면서 이제 빵카가 있어요. 빵카 그쪽으로 이제 볼이 막. 이건 빵카는 우리가 볼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좌우측에 해저드도 있는데 해저드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이잖아요. 그죠? 예, 벙커도 페어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네, 굿샷. 나이스 파. 파. 예, 501m 파5에 들었습니다. 9홀에 파5 2개, 파3 2개, 파4 5개, 이렇게 9개 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웬만하면 18홀 구성에 파5 2개, 4개 중에 2개는 좀 짧고 2개는 긴데, 여기는 다 길어요. 파3도 2개는 짧고 2개는 긴데, 여기는 다 길어요. 자, 드라이브도 옆구리 옆에서 나온 이 헤드가 보면, 이 핸드 포워드 헤드보다 손이 이만큼 앞에 가 있잖아요. 손이 완전히 몸에서 이렇게 벗어났다 생각하고, 자, 여기서 땡기는 사람하고, 자, 이 앞에 가장에서 이 위 앞에서 이 앞에서 이렇게 땡겨오는 거하고 이 힘 차이가 틀립니다. 핸드 포워드 반드시 하세요. 직각에 맞추려면은 좀 강하게 심하게 하세요. 심하게 헤드 놓고 손이 완전 이 앞에 이렇게, 저는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배운 사람은 핸드 포워드를 해야 되고, 뭐 지금 배운 스윙은 핸드 포워드를 안 하고 뭐 헤드 퍼스트를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믿지 마세요. 모든 채는 헤드보다 손이 앞에 가 있도록 돼 있어요. 예? 오, 맞바람에 잘 맞았어요. 지금 100m, 100m 피치 48도 좀 줘요. 예. 중핀이 지금 90m 나오고, 백핀이 지금 103m, 100m 한번 쳐볼게. 저희 목표는 매홀 파예요. 파 버디 하면 좋고, 버디 기회를 놓치면은 아깝게 이렇게 놓치면은 안타까워 할게 아니고, 파 하면 파를 쉽게 했다 이래 생각하는 파를. 약간 왼쪽에 떨어졌어요. 저렇게 파진 자리는 바로 모래를 이렇게 디버 자리 메워주면은 잔디가 빨리 이식이 돼요. 워크업을 보니까 이쪽이 이제 손상돼 있잖아요. 그래서 라인은 없는 것 같고, 왼쪽으로 끝. 나이스 버디. 나이스. 367m 파4. 아, 멀죠, 그죠? 367m, 360,
7m인데 여기 서니까 뭐 가물가물해요. 예, 해저드 보세요. 예, 200 이상, 200 캐리로 200, 한 10 이상 떨어져야 해저를 건너가요. 예? 비기너 분들 평균 비거리가 180에서 200인데 여기 오시면 다 빠져요. 근데 레슨 받고 다 건너 갖고 가셨어요. 자신감을 갖고 갔죠. 저는 이 얼라인먼트를 가장 중요시 여겨요. 들어서면은 제일 먼저 헤드 놓고, 예? 헤드를 잘 놓으면 핸드 포워드가 딱 나와요. 예? 오늘 라운드의 핵심은 핸드 포워드, 핸드 포워드. 예, 그럼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헤드보다 손이 앞에 가 있고, 때릴 때도 이 헤드가 먼저 와서 아 이렇게 때려야 힘을 받잖아, 그죠? 예. 픽 이래되면 힘을 못 받잖아, 그죠? 원래 어드레스에서 이렇게 핸드 포워드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핀에 153m 53m, 6번 아이언 남쪽에. 그때 왼쪽에 지금 경사 따라 치면은 왼쪽으로 이제, 예, 빵카로 흘러갈 수 있어요. 조금 우측을 보고 엄청. 왼쪽 벙커를 피하려고 하다가 우측으로 왔는데 그린을 놓쳤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드릴이에요. 퍼터처럼 이렇게 발을 내려뜨리고 조금 오픈하고, 이 샤프트를 수직으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수직으로, 수직으로 세워요. 퍼터처럼 이렇게 퍼터처럼 nice spot.